지단마저 이강인의 플레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프랑스 언론에서는 파리에 입단한 이강인이 연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더불어 이강인까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선수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강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PSG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선수가 입단한 상황에서 곧바로 PSG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강인에 대해 프랑스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감독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지단의 극찬까지 터져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바르셀로나 시절 재능 있는 미드필더들의 화려한 플레이로 세계 축구사의 트레블이라는 역사를 써내려갔는데 지단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당시의 바르셀로나 플레이를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강인의 역할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지단의 예측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현재 한국 축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에 대한 질문에 단연 손흥민, 김민재, 그리고 이강인이라는 3명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13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홍보와 팬들의 참여를 위해 남자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경매에 붙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안시에 짓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위해 대한민국 선수들의 유니폼이 경매에 오르는 것인데요. 경매 물품은 지난 3월 콜롬비아, 우루과이와 친선 경기에서 선수들이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알려졌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선수 9명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매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플레이 KFA 내 경매 페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경매로 얻은 수익금은 해당 선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걸리부리안 기부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력이 강하고 빅클럽에 소속된 선수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의 사인이 적힌 셔츠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서 행보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는 단연 이강인인데요. 이강인은 최근 PSG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수많은 축구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5성급 리조트 수준의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24km 정도 떨어진 푸아시 지방에 있는 PSG의 새로운 훈련장이 만들어지면서 이강인은 이를 곧바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스타는 PSG의 훈련장은 네이마르의 몸값보다 비싸다고 보도했고 네이마르는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몸값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지난 2017년 바르셀로나에서 PSG로 이적하면서 발생한 이적료는 무려 2억 파운드로 3,322억 원이었는데요. 이번 새 훈련장은 그보다 훨씬 비싼 2억 5,600만 파운드, 즉 4,252억 원이 들었습니다. 데일리스타는 총 180명의 선수를 수용할 수 있다. 1군 훈련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42개의 룸이 있다. PSG 남자 선수들뿐 아니라 PSG 여자팀과 유스 선수들도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규모다. 게다가 PSG는 핸드볼팀 등도 합류할 수 있도록 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PSG가 본격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축구장, 실내 체육관, 수영장 등 전통적인 훈련시설 외에도 냉각 시스템, 비디오 공간 분석, 기자 회견실 등이 갖춰져 있는 새로운 PSG의 훈련장은 현재 PSG 팬들뿐 아니라 선수단의 기대감까지 크게 끌어올리는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해당 시설에서 발렌시아 시절 알고 지내던 동료들과 재회하며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강인과 발렌시아 시절부터 절친으로 알려진 솔레르는 훈련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이강인 옆에 붙어 대화를 나눴고 훈련 도중에도 이강인과 함께 훈련을 받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에도 이강인 옆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팬들에게도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솔레르는 2005년 발렌시아 유스에 입단했고 2011년 이강인이 팀에 합류하며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4살 터울인 솔레르가 먼저 프로 무대에 데뷔했고 다만 이강인은 2018-19 시즌에 1군 팀으로 승격한 뒤로 출전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마요르카로 이적한 뒤 에이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 이강인은 PSG에서도 주전 멤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며 심지어 미리 PSG로 입단한 솔레르보다도 팀에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얻을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이강인의 훈련 영상에 대해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강인이 마치 루이스 에니케 시절의 사비가 가진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서 이강인이 이번 루이스 에니케 감독 체제에서 중요한 자원인 이유를 설명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레키프와의 인터뷰에 응한 지단은 최근 자신이 감독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PSG행이 불발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크게 아쉽지 않았지만 PSG의 새로운 선수들을 보면서 PSG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단은 레알마드리드에서 직접 뛰고 감독까지 한 커리어가 있지만 PSG가 입히려고 하는 것은 바르셀로나의 DNA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단은 네이마르와 제외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다음 시즌 보여줄 전술이 기대된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단은 이강인이 특히 눈에 띄는 점에 대해 주목하며 훈련 가운데 이강인이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을 크게 강조했는데요.
지단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공격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로 보는 이유에 대해 이강인은 훈련도 중에도 주변 선수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수시로 고개를 들어 체크한다. 흔히 숄더 체크라고 부르는 행동인데 이강인의 드리블이 라리가에서 가장 빈도도 높고 성공률도 높은 이유가 있다라며 이강인이 보여주는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지단이 이야기한 숄더 체크 후 움직임에 능했던 선수로는 사비와 이니에스타 등의 바르셀로나 레전드 선수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데 해당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마치 두수나 세수 앞에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PSG의 훈련장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이강인은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는 자신의 평소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훈련 장면이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 레키프는 지단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강인이 PSG에 전술적으로도 세 가지 이점을 선사해줄 수 있다면서 이강인의 드리블 역량이 PSG에게 가져다 줄 이점을 설명했는데요. 해당 언론은 첫째로 드리블은 상대 수비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간을 창출하는 데 유용하다. 이강인과 사비는 뛰어난 기술과 민첩성을 갖추고 있어 상대 수비수들을 제압해버린다.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진의 주의를 끌고 많은 수비수들을 따라오게 하면 그 사이에 공간이 열리게 되어 팀 동료들이 이를 활용하여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는데 이강인은 사비처럼 패스 능력 역시 뛰어나다라며 이강인과 사비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게다가 이에 이어서 이강인이 개별적인 기량을 보여주는 드리블은 상대에게 예측 불가한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상대 수비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이마르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드리블러를 더 갖게 된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상대 팀이 긴장하는 사이 같은 팀 동료들은 공격 시간을 벌고 전술에 맞춘 움직임을 더욱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강인이 공격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실제로 사비 감독에게 직접 극찬을 들은 적도 있는데요.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풀타임 활약하며 공격 본능을 뽐냈고 멋진 턴 동작 이후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 특유의 팬텀 드리블과 탈압박 능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베테랑 수비수 헤라르드 피케는 이강인의 마르세유 턴을 무리하게 막으려다가 경고를 받는 장면도 발생했는데요. 디아리오 데 마요르카에 따르면 FC 바르셀로나 사비 감독은 이렇게 뛰면 마요르카와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 우리는 이강인과 무리키를 특히 심층 분석했고 이강인은 재능 있는 선수라며 이미 해당 시즌에 마요르카의 잔류는 어렵지 않은 과제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사비에게도 극찬을 받은 이강인인데 파리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길 응원한다. 지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강인의 훈련 장면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다. 이강인은 네이마르 그리고 사비의 능력을 합쳐놓은 것 같은 선수다. 확실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탐낼만 하다. 이강인은 이번 파리 프로젝트의 핵심이다라며 이강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드필더들에게도 인정받는 이강인은 이제 세계적인 클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새로운 구단에서 이적 직후 주목받고 있는 이강인이 앞으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